지금 많이 힘이 드시죠? 예. 지금 너무 멀리 왔다고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다 들어봐요.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조 장관의 주장은 부인은 문제가 있어 검찰과 갈등이 있지만은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범죄 의혹들 한번 보십시오. 줄여서 너무 많아서 22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부인의 범죄 의혹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본인의 의혹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수사 대상이고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언급하는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많고 복잡한 사건의 진위를 수사를 더 엄격히 하고 많은 수사진을 투입해서 해도 쉽지 않은 사안인데 온갖 곳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죠?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저는 수사 방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셨고 조 장관의 진퇴는 사법 절차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는 어떤 경우에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통상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서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까지 확정 판결이 있어야 확인되는 것입니까? 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받았다고 한 적이 있죠? 네. 본인의 양심이 있다면 수사 받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말 의견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아마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던가요? 저는 영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인이나 변호사로부터 들은 적이 없습니까? 변호사가 보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피의자로 돼 있습니까? 변호인의 말은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을 해준 걸 알고 있습니다.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포함되어 있다가 삭제된 일이 있습니다. 관계자 중에서 공직자는 조수석밖에 없어서 저희 법조 경험에 의하면 조수석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통보받는 일이 없나요? 없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제가 오늘까지 알지 못합니다. 없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다. 아니 부인과 집에 가면 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통지받은 적 없습니다. 서초동 주변에서는 정 교수의 출석이 이처럼 늦어지자 정 교수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환 불응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언제든지 협력할 것입니다. 검찰이 공개 소환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사 1층으로 통상 국민들과 같이 부르겠다고 하다가 오늘 보도는 비공개 소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나 조 장관이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증권사 직원 김모 씨가 부인의 요청으로 자택에 와서 하드 두 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할 때 만난 일이 있죠? 제가 퇴근하면서 얼굴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 한 적 있습니까? 그런 취지의 말은 한 것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진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냥 얼굴을 보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언론 보도상으로 났는데요. 제가 정확히 사실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굴로 본 것은 사실이고 의례적 인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난번 기자간담회 할 때 고려건설 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 등재에는 본인의 인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데 인감도 선친이 아무 말씀 없이 혼자 하신 건가요? 이 당시 제가 고려종합건설 관계는 제가 뭐 일체 경영이건 뭐든 관여하지 않았고요. 이 이사 등재 문제도 이번 기회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부친께서 아마 처리한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당시에 제가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원생으로서 이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인의 인감을 낸 법대생이었는데 본인의 인감을 내어놓고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시에 부친께서 아마 처리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오래된 일이고 당시에 제가 대학원생에 불과했습니다. 딸의 단국대 의대 논문을 고려대학교 입시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논문이 제출되었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저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저희 아이가 그때 제가 확인했을 때 저희 딸아이가 논문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서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나중에 수사와 재판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다른 답변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시점에 발언했던 것은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또 그다음에 당시에 확인했던 것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5월 중앙지검은 제자들 작성 논문으로 딸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성균관대학교 이모 교수를 업무방해죄로 구속 기소한 사실 알고 있죠? 예, 보도를 보았습니다. 정유라 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모 전 이대 총장, 학점 특혜를 준 모 교수 모두 구속 기소된 사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인인 정 교수가 표창장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논문 작성이나 부정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됐고 이것이 입학에 연결된다면 신병 처리는 구속이 맞습니까? 불구속이 맞습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수부 수사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유시민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구속영장 기각률은 20% 내외이고 매년 5천 건 이상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구속영장 기각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정 교수는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는 그런 의견을 표시한 바 없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적이 있죠?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라고 밝힌 적 있죠? 조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장관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자면 주의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형사소송법상 저는 자택의 소유자로서 거기에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권리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일체의 압수수색에 대한 지위나 지시나 관여가 없었습니다. 제처가 사색이 되어서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신속히 해달라고 몇 차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고 처에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니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중히 그 배려가 부탁을 무엇입니까? 무엇이 배려입니까?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배려해달라는 그 정도의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배려를 하는 것입니까? 너무 놀라게 해주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는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으니까 좀 놀라지 않게 해달라 이 정도의 취지였습니다. 물론 그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것도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압수수색의 범위에 관해서 두 차례나 이의 신청하면서 추가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은
적당히 하고 빨리 그만두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장관은 이 행위가 인륜에 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인륜은 부인에게 전화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것까지가 인륜이고 검사 전화 바꾼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공사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바꿔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처가 순식간에 바꿔주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집안의 가장으로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 호소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되어 있으니 법적 판단이 있겠죠. 지금까지 특별수사 파견팀 파견 검사 중에서 근무 연장 승인을 법무부가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학재 의원이 16일째 단식하고 있는 소식 알고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마치고 나가면서 단식을 만료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한번 죄송한 마음입니다.